안녕하세요. 꼼지락거리입니다. 양말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양말목이란 양말 제작 과정에서 발가락 부분의 봉제 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이라고 해요. 바로 이렇게 생긴 것이 양말목입니다. 폐기물로 버려졌던 이 양말목은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고 신축성도 좋아서 공예 재료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재활용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의미의 업사이클링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양말목 공예. 여러분들도 기대되시죠? 뜨개를 하지 못해도 됩니다. 양말목만으로도 다양한 뜨개 편물의 형태로 공예를 할 수가 있어서 최근 저도 많이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요게 아주 매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양말목의 매력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다양한 디자인의 양말목 공예를 선보일 예정이랍니다. 오늘은 제일 간단한 모양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재료는 양말목과 여러분의 손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아주 간단하게 양말목만 여러 개 준비해 뒀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색으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처음 시작은 양말목 공예를 시작하기 위한 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선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두 줄을 만들어 주세요. 손에 끼워주고 한 줄만 다시 늘려서 틀어주고 다시 손가락 사이에 끼워주면 이렇게 하나, 둘, 세 줄이 됩니다. 이세 줄이 틀이 되어 주는 거예요. 얘를 중심으로 해서 양말목을 가져와서 중간에 이렇게 끼워주세요. 자, 이런 형태가 됐어요. 끼워주고 바로 옆에 하나를 더 끼워줍니다. 이렇게 두 개가 되면 여기서 첫 번째 끼웠던 끈을 바로 이렇게 잡아서 빼줄 건데 첫 번째만,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만 모양이 조금 예쁘게 코가 잡히도록 뒤쪽으로 한번 틀어줍니다. 뒤쪽으로 틀어준 상태에서 바로 손가락을 끼워서 두 번째로 끼운 양말목을 빼냅니다. 자, 이렇게 빼내면 코바늘에서 한 코가 만들어진 것과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왼쪽 방향에 다음 양말목을 끼워주고요. 그 전에 있던 양말목 사이로 빼줍니다. 두 개가 금세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똑같이 반복해 주시면 돼요. 다음 양말목 끼우고 잡아서 빼주면 세 개. 잡아서 빼주면 네 개. 원 사이로 끼워주고 전에 만들었던 코 사이로 손가락 끼워서 금방 들어간 끈을 잡아서 빼주면 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됐네요. 자, 다음 똑같이 여섯 번째도 빼줍니다. 하나 더, 일곱, 여덟 개까지 끼워볼게요. 여덟 개까지 끼워서 여덟 개의 코가 만들어졌습니다. 금세 통통한 원형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덟 코에서 이제 두 번째 단으로 넘어갈 건데, 두 번째 단은 16코로 코를 두 배로 늘려줄 거예요. 코바늘을 아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코바늘도 한 코에 두 번씩 넣어주면서 코를 두 배로 늘려주는 작업을 하는데, 지금도 같이 아까 처음 만들어뒀던 코 아래로 양말목을 넣어줍니다. 넣고 똑같이 잡아서 빼주고, 금방 들어갔던 같은 구멍에 한번더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서 빼주면 한 코에 두 번이 들어가서 코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다시 다음 코로 가서
해주고 금방 들어갔던 곳 똑같이 넣어줍니다. 넣고 빼주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됐고요. 다음 코로 가서 빼고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젓가락 넣어서 빼고 이 양말목공예는 제가 해보니까 진짜 금방 초보들도 다 할 수 있고 사실 코바늘은 초보들이 처음에 원형코 만드는 게 가장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쉽게 모두가 즐길 수 있고 재활용이라는 게 굉장히 또 의미가 깊잖아요. 폐기물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시간 조금만 들여도 금방금방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그게 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코에 두 번씩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저도 양말목공예를 처음 들어봤을 때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싶었는데 정말 금방 배울 수 있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 이렇게 지금 2단까지 만들어진 상태예요. 코를 한번 볼까요? 지금 마지막에 빠져있는 이 고리는 세지 않습니다. 카운트하지 않고 바로 아래쪽에 있는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여기까지 열여섯 개네요. 3단은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색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3단은 첫 코에 하나, 다음 코에 두 개, 이렇게 반복해주면 24코가 될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단순한 방법으로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3단까지 양말목을 끼우면서 만들어서 와보도록 할게요. 자, 3단까지 다 만들어서 왔어요. 이미 사이즈가 제법 커졌죠? 한 단만 더 만들어 볼까요? 네 번째 단은 다시 첫 코에 하나만 그리고 두 번째 코에도 하나 세 번째 코에는 두 번을 해줄 거예요. 하나 같은 자리에 양말목을 한 번 더 끼워서 둘 이렇게 반복을 할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 그 다음 코에 다시 하나 다음 코에 하나 같은 자리 하나 더 둘 자 이렇게 반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을 반복해서 4단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한번 같이 해볼게요.
마지막 코까지 다 떠서 왔어요. 지금 사이즈 보시면은 굉장히 커요. 양손이 거의 다 올라가는 크기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냄비받침으로 충분히 쓰셔도 되겠죠. 사이즈가 마지막 코 남아 있어요. 요 줄들은 그냥 손으로 숨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땀과 땀 사이로 넣어주고 저쪽도 넣어주고 이렇게 따로따로 넣어서 뒤쪽으로도 이런 땀들 사이사이로 통과시켜주고 통과시켜주고 굉장히 신축성이 좋아서 잡아당기면 굉장히 잘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이사이로 이렇게 잘 숨겨주면 빠지지 않게 돼요. 자, 이쪽 코도 사이사이로 잘 숨겨줄게요. 자, 이렇게 아주 아주 뚝딱 냄비 받침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두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께 엄청나죠?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굉장히 폭신폭신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스툴 커버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강아지 집을 하나 만들어서 지인분께 선물해서 어제 보냈어요. 오늘 받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것도 영상으로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 간단하고 엄청 의미 있는 세활용 양말목 공예입니다.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고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양말목 공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워밍업 양말목 공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자 간단한 방법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자, 오늘도 재미있는 시간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꼼지락거리였습니다.